사과 놀이터입니다. 꽃길 사장님께서 네 분께 화분 나눔을 하신다고 먼저 그러셔가지고 영상을 제가 올렸었죠. 그 영상 올린 거 추첨을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. 화분 보세요. 아주 예쁘죠. 이 화분은요, 다육이 심기도 좋고 관엽 심기도 좋고 아주 여러모로 꽃나무 심기도 좋고 그렇게 쓰기가 아주 편리한, 쓰기가 좋은 화분이랍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네 분을 추첨을 해서 이 화분을 랜덤으로 보내드릴게요. 꽃길 사장님께서 화분 4개를 나눔하셨죠? 그 나눔하신 거를 추첨을 시작할게요. 꽃길 사장님께서 화분 나눔 해주신 거를 추첨합니다. 첫 번째 분 추첨할게요. 숙희정님께서 당첨되셨습니다. 꽃길 유튜브 매번 잘 보고 있답니다. 숙희정님께서요, 첫 번째로 당첨되셨습니다. 축하드려요. 두 번째 분 추첨할게요. 카이저님께서 당첨되셨어요. 알고 보니 가까운 곳에 있는 꽃길이에요. 베란다 놀이터님 덕분에 화분이랑 다육이 사와서 예쁘게 식재했네요. 카이저님께서요, 두 번째로 당첨되셨어요. 축하합니다. 세 번째 분, 네, 추첨해 볼게요. 초롱맘님께서 세 번째로 당첨되셨어요. 꽃길, 예쁜 관엽, 화분에서 꽃화분들도 많고 다육이도 판매하시며 나눔까지 하시는 꽃길 사장님 감사해요. 누가 당첨될지 모르지만 행복한 소식이네요. 네, 초롱맘님께서요, 이렇게 또 예쁜 덧글을 적어주셨네요. 세 번째로 당첨되셨어요. 축하합니다. 네 번째 마지막 분을 추첨해 볼게요. 빼미르 미네님께서 마지막 네 번째로 당첨되셨습니다. 꽃길 사장님, 통 큰 나눔 감사합니다. 늘 건강하시고 사뿐히 꽃길만 걸으소서. 네, 아주 덧글을 예쁘게 적어주셨어요. 이렇게 네 분 당첨되신 네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. 우리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덧글을 적어주셨는데요, 이번에 당첨 못되신 분들도 다음에 또 제가 좋은 기회를 마련해 볼게요. 그때 기대를 해보고요. 당첨되신 네 분은요, 제가 여기 추첨 영상 여기에다가 덧글에다가 이메일 주소를 올려드릴 거거든요. 거기 이메일 주소에다가 화분을 받을 수 있는 주소하고 또 전화번호하고 이름도 적어주세요. 이름을 적으셔야지 저 바르게 그 택배가 가나 봐요. 이름 적으시고요. 이렇게 카이저라고 쓰신 분은 가로를 치고 카이저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네, 고맙겠습니다. 이렇게 초롱맘님도 이름 적으시고 초롱맘님 이렇게 가로치고 이런 거를 적어주시면은 네, 제가 또 얼른 알아보기가 좋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또 댓글에 저 이메일 주소에다가 그렇게 적어주세요. 날짜는요, 화요일날 저녁까지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이렇게 또 적어서 저 이메일에다가 적어놔 주세요. 네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늘 건강하세요.